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려놓은 코스모스 아파를 이용해서 코스모스 접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예쁜 코스모스 접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투명한 유리 그릇에다가 레진을 이용해서 이 코스모스를 넣어보려고 하거든요. 사용할 수 있도록 이쪽 뒷면 쪽에 한번 코스모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접시 위에 코스모스로 디자인을 해주세요. 접시의 꽃이 보이는 방향은 앞쪽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때 앞쪽이 예쁘도록 디자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큰 코스모스로 디자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 위로 코스모스를 올려주시는데요. 영상처럼 큰 코스모스가 뒤로 가야 앞쪽에서 볼 때는 자연스럽답니다. 나머지 꽃들도 영상처럼 앞쪽에서 볼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디자인해주세요. 저는 큰 코스모스를 마지막에 넣어보았습니다.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면 위로 들어서 디자인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제 UV 레진을 이용해서 코스모스를 고정시켜 볼게요. 보시면 접시가 크기 때문에 큰 붓을 이용해 레진을 바르겠습니다. 레진을 바르기 위해 디자인한 코스모스를 빼놓습니다. 그리고 레진을 적당히 짜놓은 상태에서 붓을 이용해서 레진을 골고루 잘 발라주세요. 골고루 발라진 레진 위에 코스모스를 붙여주세요.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답니다. 벌써 예쁘네요. 그런데 디자인을 보니 중간중간 빈 곳이 있어서 그 부분을 채워보겠습니다. 줄기도 넣어주고 빈 곳은 꽃잎으로 채워볼게요. 꽃을 디자인하고 위로 들어 확인하고 또 디자인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예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세요.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면 UV 램프로 60초 동안 경화시켜 주겠습니다. 접시가 램프보다 크기 때문에 접시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올려서 경화시켜 주겠습니다. 60초 동안 경화하면 꽃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전체를 모두 경화시켜 주겠습니다. 코스모스가 얇은 꽃이기 때문에 붓으로 바를 때 조심해서 발라주세요. 저는 바르다가 꽃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레진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해 가시면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레진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경화를 할 건데요. 두 번째는 3분 동안 경화시켜 주세요. 경화가 아주 잘 되었어요. 손으로 만졌을 때 끈적이지 않아야 경화가 잘 된 거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빈 곳이 좀 더 보여서 저는 코스모스를 더 채워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완벽하게 작업하면 좋지만 중간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조금씩 꽃을 채워나가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UV 레진의 장점은 경화시켜 놓은 곳에 자유롭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었으니까 그 위에 꽃을 올려놓아도 처음처럼 작업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빈 곳을 채워주니까 더 예쁜 것 같네요. 처음 했던 것처럼 레진을 골고루 바르고 경화시켜 주겠습니다. 골고루 골고루 잘 발라주세요. 이번에도 3분 경화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다 만들어진 접시는 예쁘게 포장해서 남동구청 공원옥지과에 선물로 드렸습니다.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엔 코스모스를 이용해서 접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해요.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checkstory13naver.com으로 주소와 이름, 연락처 남겨주세요. 선착순 5분께 코스모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화처럼 붓게 말리는 방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굿바이!